선수도 유틸리티를 잡았네요. 네, 이번엔 거리 괜찮았습니다. 선수 또 이혜원 선수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박현경 들어갑니다. 아 박현경 선수도 지금 예사롭지 않아요.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퍼팅감을 자 4번 홀이죠. 전 홀에서 멋지게 버디 잡아낸 박현경. 4번 홀은 이 테드밸리 골프 코스를 예, 시그너처 홀이에요. 대표적인 홀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은 아마 이 홀은 꼭 기억을 할 겁니다. 멀리 보이는 두 개의 벙커 오른쪽으로 공략하지 않습니까? 예. 네.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 중앙에 있는 핀을 공략하는 아주 끝만 빠르면은 뭐 140명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상금을 또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고 좋은 기회를 선수들에게 줄 수 있거든요. 경경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의 샷인데요. 박경경도 좋습니다. 이 세 명의 선수가 지금 뭐 이렇게 왼쪽을 많이 봐야 돼요. 아, 박경경 두 홀 연속 버디. 정확히 그 경사를 읽었죠. 많은 선수들이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?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나 뭐 그래도 네, 우승 10번 했으니까요. 10번이면 됐죠. 뭐 아연 아니 뭐 됐단 오 됐다는 얘기를 뭐 하지만 충분히 아직까지도 경쟁을 가지고 아연샷 하나만은 정말 최고 아닙니까? 예. 아 박현경이 이번에는 또 왼쪽 미스가 나왔습니다. 첫 홀은 우측 미스였는 미친지를 생각합니다. 박현경 선수가 지금 긴 클럽을 잡았죠. 예. 자 지금 앞쪽 그린 앞쪽에는 지금 공률보다 낮죠. 우드로 지금 예, 이 위치에서 샷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굴려서 했다는 거거든요. 지금 왼쪽에 있는 벙커만 피하면 됩니다. 그러면은 충분히 굴러서도 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좁아요 위치가. 어느 위치로 야, 박현경 오늘 전반에 타수를 잘 줄이면서 지금 자 이제 6언더파 공동 4위 그룹까지는 와 있는데요. 캐디가 지금 가는 라인 가는 방향을 지금 제시해 줬어요. 저 방향이라는 것을. 자 지금 카트 도로를 맞고 오네요. 계속 가고 있어요. 나무 뒤에 저 나무 피했어요. 계속 갑니다. 야 여전히 가는데요. 자 이게 이제 순간 저 위치에 쓰는데 저 위치에 또 뒤로 가나요? 자 이제 드랍하는 위치가 또 중요합니다. 예. 드랍을 어느 쪽에 하냐가 중요. 드랍을 이제 위쪽으로 해야겠죠. 예. 그러니까 페어웨이 쪽이냐 예. 아니면 건너편 그렇죠. 쪽이냐. 야 중요한 것은 그 그래도 나무 다 왔어요. 하나 있지 않습니까? 나무 왼쪽 나무. 그 나무를 지났다는 게 다행이에요. 그 뒤면은 또 문제가 되는데. 자 카트 쪽 뒤쪽으로 드랍을 하게 되고.
지금 그냥 치려고 하는 것 같죠. 그런 것 같은데요. 뒤쪽으로 가봤자 러프가 세고 내리막 경사가 되니까 그냥 아 지금 뒤쪽으로 아 드랍을 하네요. 혹시 캐디가 손으로 이렇게 짚어보지 않습니까? 공이 어느 정도 박혀 있는지. 이야, 이게 참 이게 클럽 헤드가 공 밑쪽으로 들어가야지만 공을 띄울 수 있지 않습니까? 이야, 여기서 위기가 오네요. 어, 띄웠어요. 오, 잘했어요. 네, 괜찮습니다. 그 위치에서, 네. 내리막에 오른쪽이 높아요. 마지막에 들어갑니다. 이야, 박현경 이번에도 파세이브 성공. 이야, 오늘 참 대단합니다. 아, 확실히 아버지의 효과를 이 퍼팅에서 네,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. 아까 그 참 야, 이게 지금 이제 어디를 다음은 박현경. 박현경은 6번.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데요. 자, 저 경사를 타고 내려옵니다. 예. 앞조에서도 이렇게 좀 비슷한 샷들이 나왔었죠. 박현경 오른쪽 많이 볼 필요 없어요. 홀인 위치는 거의 평평한 곳입니다. 들어갑니다. 나이스 버디. 공동 3위로 올라갑니다. 야, 생애 첫 승에 도전하는 세 명의 선수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이 됐네요. 그러니까 이 참 이 그린을